예, 서브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립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서브도미넌트 마이너의 대립코드는 전부 9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.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 그 지금까지 나왔던 그 3가지 대립코드, 일단 이걸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, 예. 4도가 대표적인 그 서브도미넌트 마이너였죠. 그리고 2도 마이너스 7 플랫 5, 6도, 7도. 이렇게 얘가 대표적인 서브도미넌트였고, 얘네들이 나왔던 세 가지 대립코드들이었죠. 일단 첫 번째로 그 C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간단하게 코드 진행을 활용해 보자면은 A-7 그 2도 마이너스 7 플랫 5 그리고 1도 되겠죠. 얘는 6도에서 진행을 해봤고요. 얘가 2도 마이너스 7 플러 5 서브도미넌트의 대립코드 그리고 1도로 해결됐죠. 자, 얘네들도 그 베이스라인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자리 바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A-7은 그 베이스가 나니까 그냥 놔두고 D-7 플랫 5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A 플랫으로 깔아주고 그리고 라 플랫 반음 내려왔으니까 G로 라 플랫 솔 이렇게 반음씩 내려가면서 베이스 라인이 정리됐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6도 해보자면은 이렇게 4도에서 대립코드 1도. 얘네들도 그 자리 바꿈을 해줄 수가 있겠죠. 일단 4도 같은 경우에는 라를 깔아주고 그리고 A 플랫은 뭐 바꿔줄 필요 없겠죠. 반음이 내려왔으니까 베이스가 그리고 역시 솔을 깔아주면은 반음씩 그 베이스가 매끄럽게 연결이 됐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7도 역시 4도에서 진행을 해왔는데요. 여기가 대립코드고 그다음 1도. 여기 7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요. 다음 강의에서 다룰 건데, 4도 마이너스 7도, 대립코드에 포함되는, 대립코드거든요. 그래가지고, 7도 같은 경우에는, 이 4도 마이너스 7이랑 같이 사용해주면서, 이렇게 자, 얼핏 보기에는, 251 같은, 조바꿈 되는, 그런 걸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251과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. 7도 쌤 같은 경우에는 4도 마이너와 함께 4도 마이너스 7과 함께 이렇게 사용되면서 이건 1도고 여긴 4도죠. 자, 이거는 조바꿈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.
뭐 하나 더 해보자면은 뭐 정말 그 2에서 진행을 할수 있겠죠. 이렇게 2도 마이너스 7에서 대리코드 사용해주고 1도로 진행하는데 여기서 역시 그 4도 마이너스 7을 이렇게 사용해주면서 꼭 다른 조에 2-5-1으로 조바꿈 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코드 진행이 됐습니다. 얘도 2도 마이너스 7이겠고 얘가 이렇게 대리코드 두 개를 사용해주고 1도 이렇게 그 대리코드 세 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대리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